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이 하이엔드들을 참 자주 듣다 보면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반가울 때가 있어요. 이게 컴팩트하고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비주얼 자체가 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아, 저거만 있으면 원래 나 저거로도 충분했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큰 스피커 그리고 비싼 앰프를 쓰고 있을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시스템으로 회의감이 올라올 때가 있을 정도로, 몰려올 때가 있을 정도로, 이런 스타일의 요 원브랜드 시스템, 이런 게 주는 매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으로 못 들을 음악이 없어요. 없는데, 이 사람의 욕심이 남과 남을 비교하고, 나의 시스템의 전과 후를 비교하다 보면, 자기도 이제 이성을 잃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디오의 어떤, 오디오 한 사람들의 숙명이자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해요. 그런데 다시 역으로 말하면 이런 제품을 볼때 그런 어떤 정겨움, 그게 딱 요맘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름이 막 지나간 늦여름 초가을 그때 그 타이밍이 이런 제품, 자꾸 이런 제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미션의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영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70년대 초반에 시작한 회사죠, 이미. 그때 회사인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90년대가 되면 영국 회사들이 거의 약속이나 한 듯이 전부 중국 자본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뭐, 여러 경로를 거치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자본을 다시 확보하는 이런 회사부터 해서 그게 또 그대로 발전을 합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그 대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뭐 이렇게 J턴을 하는, 다시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디자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제일 많죠, 흔하게. 미션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지만 IAG 그룹으로 중국의 그 거대 기업인 오디오 브랜드 이 패밀리 그룹인 거대 오디오 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다시 이제 70년대의 어떤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지금 미션이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일단 오늘 볼 제품은 참고로 스피커가 미션의 700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이 원래 700은 79년에 있었던 제품이고요. 79년에 이미 만들었던 제품에 거의 비슷한 모델을 다시 지금 재발매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778, 778X 정확히 말하면 778의 후속 모델인 778은 700보다 좀더큰 의미가 있어요. 미션이 이 앰프를 마지막 만들었던 게 83년이었대요. 83년에 778이라는 모델을 끝으로 그다음부터는 앰프를 만들지 않았어요. 스피커만 주력해서 왔고, 그 IAG 그룹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그 주력 사업은 스피커 쪽이었는데, 이게 몇년 만이에요? 올해가 딱 40년 만이네요. 최근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데, 40년 만에 778의 후속기를 만든 거예요. 778X. 그래서 자, 700도 79년작이었던 제품을 리메이크 뭐 기념작으로 이제 만든 거고, 사실은 뭐, 그 700의 오리지널 제품으로부터 그렇다는 거지. 원래 700은 저희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렸지만 미션의 45주년, 회사 설립 45주년을 기념했던 제품이에요. 미션은 회사는 72년에 그 파라드 형제가 시작을 했지만, 파라드 아지마, 그러니까 아지마 형제라고 해야 되겠죠. 그 72년에 시작했지만 회사가 설립된 건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77년 7월 7일 그 7777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77년이 회사를 설립한 해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45년인 작년이 45주년이 되던 해여서 그 700을 79년 모델이었던 700을 45주년 기념 모델로 제작을 했던, 그래서 재조명이 됐던 제품입니다. 일단 두 제품은 오랜만에 만든 미션의 앰프, 이게 사실 더 반갑죠. 778X랑 원 브랜드로 오랜만에 이렇게 조합을 맞춘, 아마 이쪽에서 보면 혹은 미션의 관계자들이 보면 대단히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감동스러울 거예요. 700은 이런 게좀 있었죠. 일단 흰 베풀이라는 거, 오리지널도 그래요. 오리지널에서 약간 각도가 살짝 유닛의 각도만 좀 바뀌었지, 거의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제품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이하게 트위터가 이게 패브릭 돔인데
1.25인치. 좀 이따 음악 얘기를 할때 말씀드리겠지만, 1인치하고 다르게 약 일반적인 트위터보다 구경이 약 25%가 더 크기 때문에 표현력이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저 제품을 그렇게 해서 반드시 드라이브하고 통제하는 것도 물론 여의치가 않을 정도로 중요한데, 넓다고 이게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걸 통제할 수 있다면 대단히 표현력이 좋은 트위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드 베이스가 6.5인치. 얘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재질이 우리가 흔히 하는 미네랄 PP, 그러니까 폴리프로필렌이 우리가 아는 흔한 제일 많이 쓰는 그 플라스틱 재질에다가 미네랄 섞었어요. 광물을 섞어서 만든. 그래서 대단히 소리 자체에서 느껴지는, 제가 전에도 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그 밀도감이 독특한 스피커예요. 그 단단하다고도 할수 있고, 뭔가 이 작은 크기에서 나오는 그런 응집력 같은 게좀 있습니다. 독특한 음색을 갖고 있죠. 그리고 베이스를 즐기는 재미가 있는 그런 스피커예요. 그 벨이 특이하죠. 트위터가 아래쪽에 있고 위에 그 미드 베이스가 있는데, 이 제품을 그래서 들을 때, 귀 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 이 스탠드도 자사에서 딱 설정한 스탠드라서 오히려 이 일반적인 의자에 앉아 들으면 미드 베이스의 귀 높이가 맞게 되어 있는, 그렇게 들으라고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트위터의 높이를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나머지까지 설명하면, 이 스탠드 자체도 그 하이 덴서티 카본, 그러니까 카본을 섞어서 만든, 굉장히 이 스피커가 파워 핸들링을 하고 동작을 해서 제소리를 낼때 대단히 중요한 스피커의 한 부분입니다. 자사에 제작한 철제 스탠드예요. 카본을 집어넣은 그런 스틸로 만든 스탠드고, 스탠드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 스피커 샘튜브 시청실에 왔을 때 이렇게 조립을 해본 바로는 대단히 견고하고, 이것만 따로 하나 사서 쓰고 싶을 정도로, 별 독립해서 이렇게 좀 높이만 맞는다면 그렇게 쓰고 싶은 아주 굉장히 뛰어난 스탠드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다 스피커의 한 부속이라고,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78X는 이렇게 지금 실버 블랙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정말 더 이쁘긴 한데, 많이 닮았죠, 저기랑. 사이러스 앰프랑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실 사이러스랑 미션은 저 위로 올라가면 한 그룹이죠. 원래 미션을 시작해서 앰프를 아주 하이엔드 초기에는 진짜 이그 뭐죠? 굉장히 무쇠, 아주 스틸도 그 루크루제 같은 저 주방기구 만들 때 쓰는 그런 큰 무쇠 같은 거 있죠. 무대중으로 미션 로고가 들어간 초기에 그런 엄청난 앰프를 만들었던 게 미션이었는데, 그로부터 사이러스로 이제 저 미션 스피커를 영입하면서 사이러스로 이름을 바꾼, 앰프만 따로 독립하면서 미션의 앰프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게 됐어요. 그게 83년이라고 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미션 앰프를 사이러스랑 이제 거의 이제 서로 회사는 완전히 상관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모 회사로 올라가 보면 그런 원류가 같다는 것도 잠깐 참고해 보면, 최근에 사이러스 앰프랑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사실 이 포맷으로 만든 건 사이러스 남해에서 브랜드 얘기지만, 사이러스의 그 HD1인가? 그 디지털 출력, 디클라싱 폭탄을 가진 앰프랑 굉장히 구조가 똑같이 생겼죠, 이 디자인까지. 근데 이 AB 클래스로 45W를 내는 출력을 내는 앰프라서 오히려 그런 성능은 같은 사이러스의 7XR하고 좀 닮아 있는, 7XR보다 좀 등급이 좀 높은 제품인데, 여하튼 그런 포맷으로 아주 아주 귀엽고 이쁘게, 이 볼륨 돌 때도 이 LED 들어오는 것도 참 이쁘게 만든 그런 포맷이에요. 45W고, 일단 이 제품에는 디지털 입력을 받아서 그 소위 저희 뭐 정상 사브루칩이라고 부르는 ESSI 사브루칩 중에 9018 K2M을 넣었어요. 꽤 좋은 칩을 썼죠. 그래서 24비트 384kHz까지, 그다음에 PCM은 DSD는 256까지 재생할 수 있는 뭐 그런 뛰어난 DS 저그 DS DAC가 탑재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필터 같은 것들도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것들도 입력이 돼 있어서, 그 내장을 하고 있어서, 앰프로서의 성능으로만 일단 주로 쓰게 만들었지만, 뭐 사실 인터페이스는 없는 게 없습니다. 옵티컬 입력부터 동축 입력 이런 거다 있고, 여하튼 그런 것들을 음악 들을 때 거의 뭐이 정도는 그 다음에 뭐 다시 더 필요할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작은 사이즈 모든 걸다 집어넣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요새 앰프들의 추세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뭐 계약만 할수 있으면
DAC를 꽤 뛰어난, 사실 EMF의 성능에 맞는 DAC라고 해야 되는데, 사양이 되게 높아요. ESSI의 사브루 칩 9018K2M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PCM으로 32비트 384kHz까지 프로세싱을 할수 있는 PCM으로, 그다음에 DSD도 256까지 프로세싱을 할수 있는 아주 뛰어난 칩이 있어서 외부 디지털 프로세서, 디지털 스트리머나 혹은 뭐 그냥 일반 저 일반 그 디지털 기기들, 디지털 출력을 할수 있는 기기들하고 연결해서 쓰시면 아주 훌륭하게 쓸수 있고, 포노 단이 있어요. MM 포노 단까지. 그러니까 뭐 제품 사이즈가 이 사이즈의 어떤 포맷들이 있는데, 옆에 그대로 턴테이블 하나 놓고, 혹은 옆에 요만한 비슷한 류의 그 사이즈가 비슷한, 혹은 뭐 스택을 올려가지고 그 디지털 플레이어 하나 쓰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원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다 갖출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대역이 45에서 20kHz까지의 대역을 내고요. 일단 미션의 그 패밀리 풀 시스템, 순정 앰프 스피커 시스템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것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나머지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네, 사이러스 예전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첫제 돈을 주고 산 월급 받아 처음으로 제 오디오, 이제 그전에는 이제 뭐제 방에 부모님이 사준 오디오가 있었지만 국산 오디오였고, 제 돈으로 처음에 외국산 오디오를 사려고 할 때, 그때 찾던 스피커가 후보가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미션 753이라는 스피커였어요. 이렇게 톨보이의 그 백스트린, 그때는 투명한 미드 베이스를 갖춘 그 소리가 독특했어요. 다른 제가 살려는 다른 두 개의 스피커랑 좀 유난히 좀 달랐던 게, 어딘가 이렇게 기름기가 하나도 없는 소리가 났어요. 그게 좀 독특했어요. 물론 700하고는 소리가 좀 약간 차이가 있는, 700보다는 규모가 큰 스피커였지만, 뭔가 좀 독특한, 야, 이것도 음악 듣기에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있다 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스피커가 있었는데, 그게 753이었고, 700을 들어보면 이게 같은 그룹이죠. 다그 시절에 만들었던 제품들인데, 700이 좀 앞서긴 했었죠. 700 소리는 작은 저 스탠드 거치형이라서 좀더 응집력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말한 753의 어떤 그 미드레인지에 이렇게 기름기를 안 끼게 하는, 약간 담백하다고 이제 흔히 표현하는 그런 성향은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소리를 좋게 들리게 이렇게 흔한 말로 오디오 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기름칠을 한 그런 매끈한 소리가 아니라 담백해요, 소리가. 근데 778X가 똑같은 소리를 그대로 심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이나믹스가 대단히 뛰어나요. 아주 아까 말한 아크릴, 저기 저 미데라를 섞은 PP라고 했잖아요. 미드 베이스가 굉장히 단단하고 고역은 표현력이 대단히 풍부합니다. 이렇게 표정이 풍부한 소리. 하지만 이렇게 윤기를 철철 넘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 다시 말하면. 그래서 천트 같은 저 포플레이의 천트 같은 곡을 들어보면 땅 하고 처음에 치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막 파워핸들링을 이 45와트 출력으로, 야, 이 기적 같은 이 출력 수치가 뭐 이거보다 몇배 되는 것 같다, 이런 컨셉이 아니라 딱 정량만을 때려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듣기에 출력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밀도가 높은 미드베이스, 6.5인치 미드베이스를 딱 때리는 느낌이, 이렇게 막 풍요롭고 막 이렇게 좀 뭔가 좀 풍성한 느낌, 이런 거를 다 걷어낸 아주 딱 순도 높은 베이스의 느낌이 나서 그거 좀 독특해요. 이 영국 스피커 중에 이런 스피커가 브랜드가 몇개 있는데, 미션의 700은 좀더좀 독보적인 것 같아요. 아주 단정한 느낌? 아주 단정하면서도 뭔가 좀 아주 순도가 높다는 느낌이 나는 그런 저역, 중저역이 지금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특히 이제 1.25인치 트위터에서 나오는 주로 소리가 작용을 하는 마그니피캇 같은 곡을 들어보면,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그 소프라노가 쫙 이렇게 소리를 뽑아낼 때그 소리가 역시 또 같아요. 아까 말한 미드베이스의 음색을 그대로 연장해 보면 진하고 막 이렇게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주고 막 윤기를 흐르게 하지 않고 아주 그냥 순도 있고 담백하게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더 청순한 느낌? 뭔가 굉장히 자연주의적인 느낌, 흔히 말하는 그런 느낌을 줘서, 순도가 되게, 그냥 흔한 말로 다시 얘기하면 중간에 뭔가 이렇게 뭘 회로를 더 넣고 뭐 장식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소리를 또 거꾸로 빠져들면 다른 앰프나 스피커에서 대신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듣다 보면 음악의 감동을 아주 그렇게 막 이렇게 대단히 진지하게 푹 빠져드는 이런 게 아닌, 아주 순수하게 아주 그냥 기분이 머리가 맑아진 듯한 기분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바로 778X와 700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렉, 이게 아주 잘 갖다 놨는데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사실 이 사이즈 자체가 이렇게 큰 우리가 하는 오디오 장식장에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반에 놓고 쓰라는 그런 의미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 40년 만에 발매된 미션의 앰플을, 이 아주 앙증맞게 귀엽게 생긴 이거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요런 사이즈, 나는 이렇게 집에 막 크게 막 이렇게 사이즈도, 제품 사이즈도 크고 이렇게 큰 방에 듣는 거 말고 내 앞에 머리맡에 이렇게 마주 보면서 또 근거리에서 이렇게 좀 소리 듣고 싶은 분들, 음악 아주 많이 듣고 싶은 분들 아주 딱인 것 같아요. 이 제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AV 플라자에서 옆에 이큰 방이죠. 여기서 미션에 오랜만에 컴백한 778X 앰프와 700 스피커로 음악을 들어보면서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